요즘 그 강원도 양양이 핫하다 그래가지고 서피비치 여기가 완전 젊은 남녀들의 어떤 그런 그 나쁘게 얘기한다면 해서 쾌락의 휴양지 같은 느낌이고 좋게 얘기하면 뭐 인싸들의 성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진짜 젊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이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곳으로 양양을 찾는다. 어떤 로맨스를 위한. 근데 거기 양양이 너무 잘 되니까 매출이 엄청 늘었다. 양양 키워드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양양. 인싸들의 성지가 되고 있는 그곳, 서피비치. 뭐 커뮤니티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양양 양양에 놀러 갔던 여자는 믿고 걸러라. 양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여자랑 어떻게 사귀냐. 연간 방문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어가요. 전국에 있는 방문객 증가율 1위. 예, 강원도 양양. 지상 낙원이라는 양양 근황. 20대 헌팅 명소가 되고 있는 양양 근황. 양양 상황.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유흥밖에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일치기로 낮에 놀고 떠나는 게 아니죠. 저녁 먹고 2차로 술 먹고 자고 가죠. 그러면 숙박업소 잘 되죠. 술 팔고 또 이제 술집들 잘 되죠. 다음 날 오전에 해장국집들 잘 되죠. 모두가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곳입니다. 관광객 유치 성공으로 지역 경제 살아나죠. 유흥업이 매우 발달하죠. 유흥업이 발달해야 그 지역 숙박업소도 같이 살아나죠. 전국 인싸들의 러브 명소, 지역 관심도에 주민들이 예상밖의 울상이라고. 야쿠, 양양 해변 근황. 홀 있지. 양양이 거의 우리나라의 이비자라던데. 몸개 좋은 수컷, 암컷들이 오로지 동물적 본능, 야스, 탐욕을 위해 뭉치는 곳. 양양 여친이 간다 그러면 헤어질 각오하고 보내라. 가면 무조건 야스한다. 2주 전에 갔다 왔는데 10남초다. 존나 헌팅포차 보는 줄. 개씹 존문녀가 여왕벌 놀이하고 있더라.
솔직히 저게 평타 이상만 치면은 무조건 분위기빨로 헌팅 성공 가능하다. 여행지 버프로 연락도 잘 받아줘서 만나기도 쉽다. 다 걸고 바이블 아니다. 바이럴 아니다. 바이블은 뭐야? 6월에 성수기 전에 양양 갔을 때부터 이미 존나 아플이었다. 거기서 누나 꼬셔서 서울 와서 따로 연락해서 강남이랑 을지로에서 데이트하고 야스 두 번 야무지게 했다. 여사친도 양양 클럽 갔는데 사람 존나 많은데 거의 반 이상이 키가라고 가슴 쭈물럭거린다 그랬음. 평타 이상만 치면 무조건 분위기 빨로 헌팅 성공 가능하다. 여행지 버프로. 어제 갔다 왔는데요. 남자 성비 구란 치고 8대 2입니다. 양양 직접 가본 후기. 몸 좋고 훈남들 개많음. 여자들 혼대 헌팅 포차처럼 길거리에 마주치면 감흥 1도 없음. 사람들이 다 여왕벌 취급받으며 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해 엄청나게 들이댐. 남녀 성비는 7대 3 혹은 8대 2 정도.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 외모가 오히려 별로였더라. 야, 이거 구라 글로 판명 났잖아. 여자 판단하는 기준 최종 버전 삼성전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아이폰 액정 깨진 거 브라이덜 샤워 처녀 파티 워홀 해외여행 연 3회 이상 양양 서핑. 양양 서핑도 붙었네. 필라테스 명품 성형 와인 샴페인 골프 인스타 접속 하루 2시간 이상 미니쿠퍼 벤츠 A 풀빌라 연 2회 이상 호캉스 연 3회 이상 고양이 2마리 이상 담배 문신, 타투, 자기 여자친구 올, 와이프가 해당되는 개수가 많다? 런. 그 양양 관련으로 이제 올라온 영상들 되게 재밌는 거 많았는데? 헌팅하고 막 이런 거 나오던데? 그 글은 어디 갔어? 이게 지워졌나 보네. 이거 링크 드릴게요. 그 막 테이블에서 여자가 막 남자 막 손잡고 데려가고 막 이런 거 없나? 이런 그런 거 있던데? 오 나온다 나온다. 어 와 이게 진짜 양양이구나. 홀리 와 아니 나는 보기만 해도 숨 막히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부러워해. 어 나는 이거 보는 것 자체가 나 숨이 막히고 막 답답해 가슴이. 어 이거 말고 랄프야 펭코에 좀만 더 봐봐. 그 혹시 있었는데 막 손잡고 막 데려가고 이런 거. 잠깐만요.
그런 거 안 나오냐? 나 그거 봤었는데 우리 카페에서 봤던 거 같아. 어떤 새끼 글 지웠나 봐. 저 나이 때 저러고 노는 게 차라리 저 나이에 어울리고 훨씬 낫다. 젊은 시절 떠올렸을 때 아 그때 그랬었지 하는 추억도 생기고, 오히려 최악이 저 나이 때 혀 끌끌 차면서 선비처럼 있다가 나이 다 처먹고 늦바람 늦게 들어서 저런데 뒤늦게 가서 추태 부리고 자기보다 훨씬 여자 어린 여자들은 쭈근근덕거리는 거임. 양양이 진짜 핫하구나. 저한테 있어서 양양은 그냥 바리코스 같은 건데, 좀만 더 찾아봐. 안 나? 아니까 이게 그 DC 그 히겔 그 히겔 말고 그 실베겔이언. 실베겔도 똑같은 게시글 올라가 있어요. 그지. 그 내가 본 게시글은 뭐지? 왜 지워진 거지? 아니 여자가 남자 이렇게 막 고르고 이렇게 있다가 남자 이렇게 잡고 데려와가지고 막 키스 받고 키가라고 막 그런 그 움짤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게시물을 봤던 나랑 똑같은 게시물을 봤던 사람 없나? 미쳤던데? 양양 헌팅 구글에 쳐보면 나오나? 술자리 테이블 같은 데서 막 손잡고 끌고 가고 막 이런 거 나오던데. 야동이랑 헷갈려. 나오잖아. 요런 거. 1년 가까이 지금 거의 다 출산을 하셨는데, 자, 혹시 저를 등 보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등을 돌려서 저를 잠깐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이런 게스트 처음 보셨죠? 다들 앉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해변에서 이렇게 파티하게 됐는데 얼마나 큰 환호성을 질러주시는지, 오늘 양리단 함께 얼마나 재밌게 놀 마음가짐 가지고 오셨는지 환호성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즐길 사람은 나는 보기만 해도 숨 막히는데? 야이씨. 그치? 나만 기빨리냐? 이거 보는데? 숨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좀 그렇다. 무섭다. 못 찾겠으면 말어. 아니 내가 계속 이거 내가 봤던 그 게시물
우리 계속 생각나갖고. 그 조형 카페에서 글도 올렸는데 아무도 찾아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규를 본 건가. 그렇죠. 아무튼 여자가 남자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갔었어. 그런 것도 있어. 막 거기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막 키스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아마 실베겔에서 본 것 같아. 근데 뭔가 지워진 데는 이유가 있겠지. 예. 빠르게 넘겨. 비가 또 오겠네요. 또 비와? 먹구름이 씨. 뭘 보면. 키 왁구 종결.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어디서도 무시받지 않고 친해지려고 함. 왕자 대접받고 대부분의 여자들한테 차이지 않음. 외모 문제 스트레스 거의 없음. 대체적으로 삶이 행복하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름. 키 작고 잘생긴 남자. 키 작은 게 많이 아쉽고 약간 불만스럽지만 얼굴에 대해서 불만이 없음. 키 크고 잘생긴 남자처럼 모든 여자를 꽂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면 자신보다 키 큰 여자를 제외하고 거의 꽂을 수 있음. 나름대로 만족하고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있음. 키 크고 못생긴 남자.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이 있음. 큰 키로 여성들에게 어필하려 하지만 잘 먹히지 않음. 키 작고 잘생긴 남자를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외모를 거의 안 본다는 착각에 빠져있음. 그래도 여자를 못 사귈 정도는 아님. 약간 불만적인 삶이지만 키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음. 키 작고 못생긴 남자. 여성 자체를 그런데 내 상에서는 185의 존잘 호빠 선수가 되어서 고딩들 다 따먹고 다닌다고. 학창시절부터 무시를 당해서 피의식이 몸에 스며들어 있음. 누가 봐도 찐따티가 나서 알바 면접도 붙기 힘든 삶. 스스로도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지 않으려. 야 씨발 이건 키 작고 못생긴 사람 존나 비하하는 거지 개새끼가. 에. 무빙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죠. 예 지금 뭐 라인업만 봐도 어 류승룡 뭐 조인성 그리고 한효주 예 류승범 차태현 이쪽은 잘 모르겠고 어 공개전 히어로 액션 SF 스릴러 드라마 휴먼 등등 뭐 이런 개잡탕밥이야. 보나마나 존망이네. 공개 후 웹드라마 히어로 초능력 SF 액션 스릴러 첩보 로맨스 헐크 고어 잡탕밥 존나 맛있다. 그 정도야? 난 마스크 거리도 재밌었어. 간결하게 짧게 딱 떨어지는 게 재밌었어. 더 봐야 알겠지만 이 편의점 뭐야?
아 씨발 너무 길다. 안 봄. 이곳은 동물원인데요. 우리 한 오랑우탄 한 마리가 유리창 근처에 자리를 잡더니 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오랑우탄이 가리킨 곳에 바로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아기를 보여주니까 오랑우탄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아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랑우탄도 아기가 이쁜가 봐요. 네, 이 오랑우탄 올해 35살 된 암컷이었는데요. 평소에 호기심도 많고 장난기도 많고 저렇게 소통하는 걸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기들이 오면 꼭 유리창을 톡톡 부들기면서 보여달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동물원을 찾은 한 아기를 보자 이 오랑우탄 유리를 뚫을 기세로 아기를 쳐다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저게 또 모성인가 봅니다. 중공군. 아, 오슈를 너무 안 했더니 너무 쌓여 있어갖고. 쓸데없는 거 안 보고 그냥 다 제끼는 중. 신림 거주자가 만든 신림 지도. 여기가 신림이야. 쇼핑 플러스 언덕, 소돔과 고모라, 런닝머신, 노인정, 밥집, 틀딱들 술집, 모텔, 음침한 곳.
카페 내부 무당 촬영을 지적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 선언한 유튜버구나. 이거 저기 그 용찬우라는 사람이죠. 남의 카페 들어와서 커피도 안 시키고 허락도 없이 촬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촬영만 할 것만 하고 가는 무개념. 촬영 전에 개념부터 챙기길 하고 올렸는데 즉시 나가라 그랬으면 나갔을 텐데 명예훼손했네요. 의류 매장 앞에 있는 의자라고 생각했고 촬영이 불가하면 말씀해 주시지.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명예훼손을 하시네요. 앞으로 하실 말 있으면 사람처럼 말로 하세요. 다짜고짜 명예훼손 하지 말고. 나 연예인 아니에요. 촬영 불가하다고 말로 하라고요. 계정 삭제하고 튀었네. 물지 못하면 짓지도 마세요. 자리 텅텅 비어있는 의류 매장 앞에 체어에 딱 3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여기서 앉아 있었던 거구나. 근데 뭐라도 하나 시키지. 뭐라도 하나 시키지. 그리고 촬영할 거면 촬영한다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아라도 한 잔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왜 이랬다고 난 별로 욕하고 싶지는 않아. 사슴이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리트리버가 산책을 나가면 사슴이랑 같이 놀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슴이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본인이 낳은 아기 사슴을 소개해주러 온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야, 개삼촌이야? 우와 와 아, 우와,
와, MTV지 이거. 와, 진짜 익스트림 스포츠. 다시 일어나서 페달을 박차도 벌어진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마지막 역전의 기회가 있었다. 가끔씩 쇼츠에 이런 거 올라오면 끝까지 다 보게 돼. 우와! 와, 존나 멋있다. 우와! 벽타슴. 버그스네. 족버그네. 우와! 관중들 존나 소름 돋았을 듯? 실제로 보면은? 개간지인데? 2등이 존경하면서 1등한테 악수 보냈어. 야, 너 그거 오케이 한 거임? 오케이 했어요? 아, 그냥 뭐 기본이죠? 개지린다. 이거 K리그? MLS? 골드컵? 와, 이걸 싹 다 적중시킨 거야? 이걸? 배당은? 와, 1,500원으로 1억 벌기네요. 주작 아님? 14억? 야, 이거는 근데 주작일 수가 없겠다. 만약에 진짜면. 왜냐면 그럼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다는 거야? 보통은 한 어떤 팀이나 이런 쪽에 가담해서 연류가 돼갖고 그렇게 해갖고 어? 승부 조작을 하겠지만 이건 스포츠 종목 자체가 다 달라지는데 말이 돼? K리그랑 뭔 올림픽이야? 축구 올림픽 플러스 골드컵 플러스 MLS까지 싹 다 묶어갖고 한 건데? 세금 22% 된다. 프로토 캡처라서 주작이 아닐 거라고. 이 물을 맞춘다는 게 대단하다. 와, 신기 있다 이 사람은. 배당률 보니까 역배가 엄청 많네. 매달 수십만 원씩 꼬라박는 도박충. 1,500원짜리 똑같은 픽 20장 타서 18억 당첨되고 세금 떼고 14억 입금. 이게 왜 되는 거냐? 와, 이 사람은 예지 능력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다. 이거 다 본다는 거 아니야? K리그랑 올림픽까지 본다고? 축구 올림픽? 와,
골드컵 MLS 이야 대단하다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야수의 심장을 넘어선 당뇨병 진단하는 방법 손톱의 반월이 또렷하면은 어떻게 본다고? 있으면은 정상이고 나 올라와 있음 이게 희미하면은 당뇨래 나 올라와 있는데 검지만 올라와 있고 중지랑 약지랑 새끼는 안 올라와 있어 엄지는 야무지게 올라와 있고 약지? 약지 어 나 약지 없어 어떡해? 의심이야 의심 당뇨 의심 약지의 반월이 잘 보여야 된다고? 큐티클이 가렸을 수도 있는데 한번 슥 밀어보시죠 아니야 큐티클이 아니라 아예 없어 저딴 걸 믿어? 그거 팩트임 이게 만약에 진짜 그 당뇨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방법이라면 씨발 병원을 왜 가냐 당뇨 검사를 왜 함 없으면은 그러니까 약지의 반월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경우 당뇨가 발병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대요. 아 걸렸다가 아니라. 점점 객박돌게 하는 유튜브의 행보 존나 꼴받네 쓸데없이 두 번 눌러야 되는 화질 설정 높은 화질 눌러도 720p밖에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해서 결국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더 높은 화질로 설정해야 함 이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그 세팅 방법에 대해서 720p나 1080p나 1440p나 요 세팅 방법이나 요거에 대해서 크게 이질감을 못 느끼는 일반인들이 있어요 화질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낮춰놓는 거야 이제 480p 정도 되면 좀 뭔가 흐릿한데? 왜 이래?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화질 설정하게 되는 그 굉장히 불편한 절차 거기다가 유튜브 프리미엄만 가능하게끔 하는 1080p 프리미엄 HD
향상된 비트 정성률. 안 그래도 비트레이트가 낮아서 1080p도 깍두기가 보이는 판국에 돈을 내야 비트레이트를 높여준다는 차별화 반응이 좋을 리가 없음. 거기다가 터치로 재생바 재화하기. 과거에는 원래 단순한 터치로 재생바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스와이프를 해야만 재생바를 제어할 수 있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뭔 말이야? 아까 손을 끌어다가만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 아니 원래는 중간 딱 누르면 중간으로 가고 그랬는데 끌어다가 아 굳이 끌어다 쓰는 거? 난 이건 불편한 거 아닌데? 이게 불편한 거야. 스와이프 기능이 훨씬 더 편한 거지. 스와이프 해가지고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는지 그 해당 썸네일이 나오잖아. 그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갈 수 있죠 거기로. 그니까 이거는 좀 약간 억까 같은데? 개요까지 터치 개불편한데? 원하는 장면 나올 때까지 계속 터치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좀 손실률이 또 일어날 테고 거기 또 이제 그 뭐가 올라간다 그러냐? 트래픽이 더 상승하겠지? 거기다가 싫어요 수치 안 나오게 하는 거. 싫어요가 혐오를 조장한다고 그냥 무지성을 없애버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안 보이게 만들어서 당연히 불편해짐. 근데 이거는 악용되는 경우 사례가 좀 많잖아. 아니 나야 뭐 워낙 뭐 스트리 뭐 싫어요 뭐 한두 번 맞는 것도 아니고 나는 상관없어. 근데 싫어요 수가 안 나오게 하는 거는 이게 테러를 조장하고 사람들이 그 혐오와 증오를 이렇게 자꾸 퍼뜨리는 인간들이 있어. 걔네들이 이제 선동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싫어요 억가를 존나 당해가지고 고통받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런 건 굉장히 미개해. 랄프야, 나 저기 콤부차 나와. 이거는 좀 별로. 그 다음에 시청한 영상을 기록하지 않으면 홈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8월부터 시청 기록 기능을 꺼버리면 홈화면에 추천 영상이 뜨지 않도록 바뀌어버린다. 모르겠다 저거. 아이디 이렇게 이상하게 뜨는 거. 유저 닉네임 핸들로 강제 변경. 근데 이게 맞지 않나? 이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별로야, 여러분? 댓글을 쓰는 사람의 닉네임이 저런 식으로 바코드처럼 마치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데? 대댓글 태그 볼 때 불편한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화질 병신 만든 게 제일 좀 그렇긴 해. 올해 신상 정보 공개된 중범죄자 목록. 얘네들 그 납치했던 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근데 이 여자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이 여자 좀 뭔가 얼굴이 내과인데? 괜히 기분 나쁘네 씨발 관상충돌 때문에. 와 이 새끼 진짜 말 안 통하게 생기긴 했다.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씨.